사이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냐 F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T가 약간 그 이과 문제 해결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F는 이제 문과 좀 이제 공감해주고 변호사한테 이걸 대입을 시키자면 사건에 얼만큼 감정이입을 하느냐. 내가 이제 딱 퇴근하고 나서 내 삶도 즐겨야 하는데 계속 이제 내일 어떡하지? 모레 어떡하지? 이분 어떡하지? 고민을 하느냐? 아니면 빠져나와서 오롯이 또 내 생활을 하느냐?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T가 좀 변호사한테 맞다고 생각은 해요. 변호사도 한 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사건에 몰입해 있다 보면은 감정 썼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지금 맞고 있는 사건이 40개 50개씩 되잖아요. 그렇죠. 꽤 되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 감정을 쏟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건에 그만큼 내가 애정을 쏟았고 또 마음으로도 그랬는데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이런 얘기? 박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선배 변호사가 사실 처음 건네는 팁이잖아요. 맞아. 그건 맞아요. 네가 멀쩡히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면 제 성격이 또 워낙 예민하고 엄청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결과는 저도 똑같고요. 감정이입을 오히려 할수록 사건 결과에 무조건 좋다면 사실 감정이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겪어봤던 최악의 경험이랄까? 그거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여러 주장을 하고 그 얘기를 믿고 그거를 쟁점으로 삼아서 이제 변론기일에 참석했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증거가 나오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면 재판장님이 어떻게 된 거냐?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보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사건에 감정이입하는 것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의뢰인에게 완전히 감정이입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리한 주장이었는데도 너무 100% 믿고 이 사람한테, 의뢰인한테 감정이입을 너무 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봐요. 100% 의뢰인의 편이지만 혹시라도 거기 허점이 생기고 그게 뭐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게 너무나도 드러나는 게 명백해진다면 미리 사전에 차단해주는 거, 쓴소리 해주는 것도 역할이다. 그런 것도 있고 의뢰인들이 100% 나를 신뢰해서 나한테 솔직하게만 말할 때까지는 결국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의뢰인분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했냐 안 했냐 그랬대, 안 했다 라고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면서 감정이입을 해버리면 그거는 사건을 위해서도 내 인생은 당연하고 좀 안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두 분 이제 T 쪽이잖아요. 저도 법무관 생활 때는 의뢰인분들한테 직접 수임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진짜 다 공익사건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들도 세 명이나 있고 저희 아버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셨어요. 막내가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데 사기죄로 이제 고소당하신 거예요. 기소되면은 무죄 확률이 통계적으로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햇병아리니까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인분한테 이거 아드님 그 수능 이거 뭐 잘 보라고 선물해줘 막 그렇게까지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제가 법무관에 처음 무죄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저 이거 사업 다 일으키고 나면 찾아뵐게요 해서 에이 뭐 그러시겠어 했는데 진짜로 소름 돋게 어제 제가 같이 상담 들어가자고 했던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 기억하세요? 변호사님 저를 찾아보셨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저를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기했습니다. 저 이번에 이거 회사 차리는데 좀 사건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그 좀 진짜 좀 소름이 돋았었어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의뢰인한테 그러니까 좀 희망입니다. 약간 희망적으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P냐 J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P냐 J냐는 그냥 제일 요즘 예능이나 코미디 제일 많이 그렇더라고. 뭐 P의 3, J의 3 해서 봤더니 뭐 J는 여행 갈 때 뭐 몇 시에 어디 뭐 그다음에 몇 시에 뭐 타고 몇 시에 어디 가서 뭐 짬뽕 먹고 막 이랬는데 P는 짬뽕 몇 개지? 딱 이렇게 한 생각만 그런 짤을 봤거든요. 많이들 이거는 좀 의견이 나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P냐 J냐? 이때까지 이거 세 개를 했잖아요. 네. 세 개는 솔직히 이때까지 이렇게 떠들었지만. 딱 반반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아. 딱 그치. 그건 있죠. 다 50점, 50점, 49, 51 나오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는데 억지로 하나를 골랐지만. 그쵸. 그쵸. 이거는 저는 압도적으로 무조건 제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그 사건 중에 말고 최악의 실수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최악의 실수. 당연히 기한을 놓치는 그치. 거잖아요. 끔찍하죠. 아예? 야, 그럼 진짜 끔찍합니다. 이만큼 준비하고 항소 이유.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항소가 아니라 항소 이유서를 잘못 내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고 민사도 확정이 돼 버리는 거고 새로운 증거도 못 내게 되고 뭐 딴 걸 다 차치하고 돌아서라도 기한 엄수 하나만으로도 저는 압도적으로 변호사로서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는 다 반반이 최고인데 이것만은 압도적으로 제의가 중요한 것 같다. 이거 기한 얘기하니까 제가 그 떠올랐어요. 저희 그 친한 그 검사님 중에 강모 검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강모 검사님 되게 남자답잖아요. 그분이 막 진짜 저녁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막 사색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오늘 공소시효 놓칠 뻔했다. 아, 폭행 이런 건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그 전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이거 옷 벗어야 되나 고민했다. 왜냐면 1년 차니까 그렇게 막 오바서 계속 진짜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네. 진짜. 그러니까 기한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확 제 이쪽으로 마음이 가네. 어떠세요? 아 저도 이거는 뭐 제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을 때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으면은 뭐 즉흥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멀리 본다면 한 건만 하는 변호사는 없으니까 여러 개를 또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기한 같은 경우는 뭐 민사든 형사든 너무나 이런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계획적으로 그쵸. 저도 근데 제의가 맞는 것 같아요. 제의가 아무래도 여러 사건 하다 보면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좀 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선 약간 좀 의견이 통일되는 게 거의 맞네요. 그렇죠? 사실 예.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일단 대부분 제의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변호사 업무는 한 명 인생에 막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기한 엄수 이런 거는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제의 말고 반대의 장점이 있더라도 택해야 된다면 일단 제의를 택해야 된다 이런. 자 그럼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박 변호사님은 I 자 I N T J 그쵸. 그리고 황 변호사님은 E, E S, S T J 저는 뭐 희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E 그 다음에 S F, J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실례요? 아까 INTJ라고 하셨는데 박 변호사님 MBTI는 뭔가요? 저는 ESTJ. ESTJ 나오셨어요? 네, 저는 ESTJ. 그러면은 약간 좀 외향적이고 이렇지만 그렇죠? 세밀하게, 내밀한 그런 것도 원하시고 좀 이게 좀 직관적인 이런 것도 좀 희망하시되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럼 황 변호사님은 뭐 나오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네. 내가 되고 싶은 걸 좀 누르는 다중인격이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때리려고 했던 거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사실 네. 그럴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ESFJ요. 아 ESFJ. 아, 그러면은 하나만 다르네요. ESTJ인데 공감이 네, 아니냐. 네, 네, 네. 근데 좀 워낙 또 우리인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F쪽이 좀 맞는 것 같고 저는 아까 ESFJ라고 했는데 저는 또 박교사님 똑같이 ESTJ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네. 이상적인 게 뭐라 그랬죠? ESTJ요. 처음부터 다시 찍으면 제가 냈다 바꾸겠습니다. 아니 왜? 나 ESTJ 사업가요. 네, 그래서 저는 황 변호사님 인정하는 것처럼 네 K가 인정한 ESTJ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 저도 그럼 뭐죠, 그럼? 아, 아니요. 그러니까 바꾸겠다. 아니요. 아니 박 변호사님은 정상이시니까 그냥 정상으로 할게요. 네네네. 뭐 일단 재미로 해봤는데. 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아까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절반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계속 아까 뭐 피니 제인이에서 제이 쪽으로 많이 몰아갔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굳이 정해놓는다기보다는 각자가 이제 살릴 수 있는 뭐 사건이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 변호사님은 그때 저랑 냉면 드시고 촬영 이제 두 번째인데 예. 오늘 어떠셨어요? 덕분에 하여튼 이렇게 네. 좀 새로운 접근 변호사 직업에 대해서 MBTI와 함께를 접근해보는 거. 아, 그렇죠. 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예, 예, 그렇죠. 예. 뭐 어떠세요? 그때 대형 로펌 썰 풀어주시고. 네, 네. 네. 뭐 오늘 또 여전히 재밌었고요. 물론 뭐 굳이 정말 진지하게만 얘기하자면 그렇죠.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냥 하나씩을 말해본 거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엠변 덕분에 네, 읽어 마치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아 저희 이렇게 엠변과 친구들 코너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양한 변호사님들 모시고 수원 가서 이제 또 여성 변호사님도 만나고 국선 변호사님도 만나고 그럴 생각인데 이제 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친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도 하고 뭐 실험도 해볼 거예요. 정말 뭐 받아쓰기를 잘하는지 아예 받아쓰기 뭐 이런 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의견들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야기가 뭐 직업병인지 아니면 진지충들인지 몰라도 그게 막 엄청 막 재밌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엠변이야? 어. 아, 몰랐네?